그 날개 부러진 새가 특정 시간이 되면 기다립니다. 애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빵을 주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8시 반 정도가 되면 이렇게 와서 기다립니다. 날개 부러진 거 보시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어이, 날개 부러지는 우리가 쫓겨났어요. 싸우지 마라. 싸워. 응? 이 녀석 어디 있지? 어우, 저 끝으로 밀려나 있어요. 얘들아, 오늘은 그만. 다음 주에 또 올게. 없어, 없어. 쉬쉬. 이렇게 오지 마. 싸우지 말고. 다음 주에 보자. 그래서 언제나 제일 외톨이에요. 제일 옆에 있는 것 같고요. 왼쪽 날개가 부러져서 물속에 들어가 있죠. 2주 뒤에는 저희가 그랜드 서클이라고 미국 서부에 계곡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랜드 캐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이언 캐년 해가지고 그런 곳을 여행을 갑니다. 7일 정도 가고요. 그때 다양한 이야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수에서 오리들을 만나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